네, 안녕하세요. 스피치 전문가 권수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면접에서 자기소개하는 방법, 그리고 정확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두 가지 다 사실은 굉장히 관심사죠.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요. 가장 쉬운 스피치가 자기소개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스피치가 자기소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긴장이라는 게 굉장히 큰 면접이란 상황에서 자기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죠. 자, 면접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70대 30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숫자가 떠오르세요? 70대 30은 어떤 비율이냐면 포장이에요. 포장. 포장이 30%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뭐 경험했던 거, 실질적인 나에 관련된 내용들이 70이 되는 거고요. 30%가 필요한데, 자기소개에서도 포장이 필요한 거죠. 전체적으로 면접을 잘 보기 위한 방법을 7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짚어보면, 일단 최선의 외관을 갖추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에도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게 맞습니다. 예뻐라, 멋있어라, 잘생겨라, 이게 아니라 좋은 인상을 줄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좀더 나아가면 표정 경영이 들어가는 거죠. 밝은 표정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뿜어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연스러운 비언어적 표현을 보여주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각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나의 자세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면접 볼 때요. 아무 생각 없이 허리도 막 뒤에 붙이고 편안하게 앉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시선 처리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경 쓸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선 처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위로 올라가는 시선 없어요. 보실래요? 이때 다들 웃으시거든요. 그만큼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하거나 뭔가 진지하게 내 이야기를 끌어낼 때는 시선이 위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또 하나 책으로 우리는 시선 처리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죠? 여러 사람을 두루두루 보라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볼 때에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재입니다. 저는 자신감이 굉장히 크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죠? 산만하죠. 그러니까 시선 이동을 하실 때도 충분히 한 문장을 다 이야기를 한다던가, 구절 단위로 시선 처리를 한다든지 좀 여유 있게 시선 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신경 쓰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논리적인 언어 표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면접 준비를 하려고 하면 특히나 완벽주의자인 친구들이 좀더 심해요. 막 준비를 하는 거죠. 엄청나게 준비를 해요. 선생님, 저 어제 밤 샜습니다. 면접 문항 100가지 만들었습니다. 라고 오는데 너무나도 잘 정리를 해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외우니까 결국에 굉장히 인위적이고 딱딱한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운이 좋았어요. 그 100개 안에 있는 질문을 받은 거죠. 순간 너무 기뻐. 질문이 나왔네? 라고 기뻐하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눈이 이렇게 돼요. 뭐 하는 거냐? 밤에 적어놨던 그 공책을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 내가 만들어서 논리적인 걸 찾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스피치 실력을 키워야 돼요.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한데 결국적으로 내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유가 좀 필요하겠죠. 막 3일 전에 내가 면접 어떻게 해주세요? 돈을 얼마든지 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충분히 몇 달의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논리적인 언어 표현을 할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겠고요. 네 번째로 강한 동기를 보여주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면접이라는 것은 준비를 할때 시간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적인 부분은 시간이 짧게 들 수도 있어요. 자기소개 준비했어요? 지원 동기 준비했어요? 면접의 70% 이상은 준비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과하지 말고 자기 지원 동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나의 지원 동기 이유도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30%의
포장된, 조금 더 다듬어진 지원 동기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 것은 면접 준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세요. 내가 왜 여기 가야 되지? 내가 왜 여기 이걸 준비한다고 투자를 해야 되지? 라는 걸 명확하게 해두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고요. 자, 심리적인 자신감을 가져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역시나 면접에서도 필요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에서 되게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져요. 사람이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말을 멋있게 논리적으로 했어요. 난 정말 스펙이 좋아요. 이게 아니라 면접까지 왔다라고 하면 동일 선상에 있는 거에서 거기에서는 인간적으로 좀 더 매력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자, 여섯 번째는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라. 예전에 면접 생각하면 되게 딱딱한 분위기에서 막 압박하는 거예요. 압박 어떻게 했냐면은, 네,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당황하게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막 하면서 이 사람의 반응과 표정들을 막 압박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의 트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되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편안한 분위기 안에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해서 뭐 어떤 일을 할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충분히 들어보는 트렌드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좋은 인재를 긴장이라는 녀석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편안한 분위기에서 내 생각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일곱 번째, 기본적인 도덕적인 행동을 보여줘라라는 건 면접 트렌드는 역시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빼내는 것도 있지만 상황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예전은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본인의 성격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질문하냐면 본인의 장점을 잘 활용한 예를 드세요. 본인의 단점을 잘 극복해냈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풀어주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본인의 경험을 차분히 잘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거기서 정답은 사실 없거든요. 기본적인 도덕적 행동에 기반해서 본인 이야기를 녹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면접관들이 나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나에게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신호죠? 큰일 났다. 이거 아니죠. 엄청나게 좋은 신호잖아요. 관심을 딱 갖는다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용도 좋아야겠지만 목소리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아, 하루 종일 면접 봤어요. 너무 힘들어요. 면접관도 사실. 그럴 때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울림이 있고 굉장히 신뢰가 가네? 딱 들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애기같이 생겼는데 목소리는 굉장히 성숙하고 전문적이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반전 매력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본론적으로 자기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자면 스피치에도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는데요. 자기소개에서도 서론과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냐면요. 자, 1분 자기소개를 하라라고 했으면 시간은 얼마 정도 하는 게 좋냐면 45초에서 50초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분을 넘으면 사실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론은 10초 정도 되는 분량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인사를 하고 지원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을 비유할 수 있는 이미지나 가치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자, 예를 한번 보자면 저의 좌우명은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자입니다. 라고 먼저 서두에 딱 던지는 거예요. 아무리 가파른 언덕이 있어도 반드시 목적지에 가고야만은 전차라는 별명을 가진 권수미입니다.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링컨이 말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다음에는 회사의 손가발이 되어 함께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는 권수미입니다. 저는 어딜 가나 현지인이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서두에 딱 던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임팩 있는 한마디가 필요할 거고요. 자,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관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히 본인이 스피치에 굉장한 고수라면 미관식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결론을 딱 내는 것이 더 멋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공 확률이 더 높고 듣는 사람도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하는 건 두 갈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두 갈식으로 핵심 메시지를 앞쪽에 딱 던지는 것이 필요하고요. 본론에서 시간은 30초에서 35초 정도로 키워드 위주로 풀어내셔야 돼요. 서술에서 막 준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말려요. 자꾸 외우려고 하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건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까지는 서술에서 좀 만들라고 이야기는 해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사실 외우면 딱딱해지는데요. 거기서 더 외우면 어떻게 될까요? 안 외운 것 같아요. 외울 거면 정말 많이 외워서 안 외운 것처럼 외워주셔야 돼요. 자, 본론 한번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본인의 강점,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봉사했던 경험, 대외활동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본인의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지식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것도 좋은 자기소개의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항목을 나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몇 가지로 이야기하면 오래 기억을 하고 좀 쉽게 받아들인다고 들었나요? 스피치를 할 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거든요. 자, 보면 아침, 점심, 저녁,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네 가지가 되면 좀 어렵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자기소개에서 1분이라는 시간 안에 세 가지를 풀어내기엔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압축을 해서 에피소드를 충분히 푼다든지 하나의 키워드만 던져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될 텐데요. 자, 저의 강점은 뚝심입니다 라고 본론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본론을 구성할 때 보면 핵심 내용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학창시절에요. 빌딩에서요. 남자가 가방을 버렸어요. 끝! 두 번째, B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였는데요. 높이 38층의 초고층 빌딩에서 전형적인 직장인의 모습을 한 남자가요. 계속 들고 다니던 가방을 갑자기 난데없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직장인이었던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사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얼마나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달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론 구성은 무조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스피치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사람도 쉽고 말하는 사람도 쉬운 방법이 자, 제가 주제를 드립니다. 서울,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라고 주제를 드렸어요. 자, 다른 분께는 서울의 홍대의 밤거리의 분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홍대 밤거리. 그렇죠. 두 번째가 더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자기소개를 할 때, 스피치를 할 때 항상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여러분도 바로 스피치의 고수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풀어줄 때에는 아, 어떤 걸 넣어야 돼요? 저는 말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는 5WHPD를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육하원칙인 거예요. 거기서 HPD가 좀 더 들어간 거죠. 어떻게, 왜, 결과, 더 구체적여졌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담아서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자, 구체적으로 에피소드를 풀어낸 예예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던진 거예요. 저는 일을 하면 항상 현지인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라고까지 온 사람이 에피소드를 풀어갈 때 일을 하면 저는요. 한 2년은 된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항상 처음 봤는데 10년은 알고 지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심지어 제가 배낭여행을 가면 그 현지인들이 저에게 길을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 이런 친근한 매력으로 업무에도 잘 어우러지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풀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에피소드를 잘 녹여내는 것까지
잘 오고 있지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갑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시간 배분은 역시나 10초 정도 되게 동일하게 서론과 비슷한 시간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은 각오와 다짐과 포부를 보여줘야 돼요. 마지막까지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믿음이 좀 갈랑가 말랑가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라고 의지를 딱 보여줘야지만 이 사람의 흔들리는 마음을 내가 딱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면접관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나의 포부를 딱 보여주는 거고 마지막 공손하게 인사까지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어떠한 조건에도 하면 된다라는 긍정적인 자세로 매사 임하겠습니다. 이러한 저의 재능을 이곳에서 마음껏 펼쳐 보이겠습니다 라고 좀 더 강력한 의지가 묻어나는 목소리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현지인 에피소드를 들으셨다라고 하면 이어지는 결론입니다. 현지인처럼 정확한 정보와 일상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느낌 좀 오나요? 네. 느낌 오셨다면 잘 하고 있는 거고요. 느낌이 왔고 나의 걸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발음 때문에 고민을 많이 또 하실 텐데 사실 전달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줄래? 무슨 말이지? 라는 말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듣는 사람도 굉장히 답답한데 말을 하는 사람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입을 닫게 되죠. 그러면서 소통이 안 되게 되는 단절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내가 발음이 부정확한 건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부정확해지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입을 크게 안 벌리고 입의 근육을 안 쓰는 거예요. 그건 모음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혀의 위치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혀의 위치를 잘 쓰기 위해서는 자음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공통적인 건 나는 자음이 어떻다, 모음이 어떻다 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좀 표정이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발음이 좀 좋은 확률이 높아요. 왜냐? 얼굴 근육을 많이 활용하니까. 그래서 일단 궁극적으로 발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얼굴 근육을 많이 써야겠다라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입모양이 정확해져야 된다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입모양 제가 찍은 거예요. 자, 아라는 소리를 낼 때에는 입을 크게 벌려줘야 되고요. 아, 그렇죠. 어라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입을 다문 상태에서 아래턱을 좀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어라고 취해주는 겁니다. 자, 오라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원순 모음이라고 해서 입을 동그랗게 만들어야 돼요. 동그랗게 오. 그렇죠. 동그랗게 만들고요. 우라는 입모양을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입을 밀어요. 우. 오케이. 자, 이는 굉장히 중요한 발음인데요. 입을 옆으로 찢어주세요. 벌려주세요. 자, 당겨서 이. 이. 좋습니다. 다들 이라는 발음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좋아. 이. 이. 그렇죠. 이 발음이 잘 되시는 분들이 되게 예뻐요. 표정도 좋고요. 그래서 표정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라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자, 에로 넘어갈 텐데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는 손가락이 하나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에는 손가락이 두 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요. 에는 세 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에, 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손가락 넣는 분도 있으신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적당히 그 느낌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는 손가락 하나, 에는 두 개, 에는 세 개, 아는 네 개 이렇게 연결시키면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잘 따라오셨지요? 네. 자, 모음 발음을 한번 보시면 입 모양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입 속도 굉장히 중요해요. 입 속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이라는 발음이 있죠. 왼쪽에 이라는 발음이 있고요.
애가 있고 애가 있었을 때 혀가 점점 뒤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혀가 뒤쪽으로 점점 밀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 에, 에, 아. 혀가 점점 뒤로 빠진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전설, 앞쪽 혀고 뒤로 가게 됩니다. 어라는 소리를 할 때 더 뒤로 갑니다. 어, 좀 빠진 느낌인가요? 자, 그리고 나서 오, 더 뒤로. 마지막 가장 뒤로 가는 발음입니다. 우, 그렇죠. 나는요, 모음 발음이 잘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우라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 우, 혀가 앞에 있죠. 그러면 부정확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혀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우라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뒤에 위치해줘야지만 정확한 발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로로 한번 보시면 혀의 높이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라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혀가 위쪽에 있어요. 이, 이, 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에, 조금 내려갔어요. 다시 에, 더 내려갔어요. 아라는 소리 한번 내볼게요. 아, 아래쪽에 아. 깔립니다. 그런데 아라고 소리 내는데 역시나 아, 아 이렇게 하면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입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고 혀의 위치, 혀의 높이 모든 것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발음이 왜 부정확하지? 라고 고민하면서 괴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알고 아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구나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뭐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좀 더 관련 서적을 참고하거나 이러면 좋은 발음으로 트레이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오셨다고 하면 자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음 같은 경우는 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혀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 비읍 그리고 쌍비읍, 피읍 있잖아요. 이 소리는 입술 붙임 소리라고 해서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요. 그러면 브, 브 하고 탁 터트려주면서 입이 벌려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읍 발음이 부정확하게 되는 분들 보면 브, 브, 브 이러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원인을 잘 모르면서 접근을 했다라는 건데요. 자, 브, 프, 프 한번 소리를 내볼까요? 브, 브, 프, 프. 그렇죠. 잘 붙었다가 떨어뜨려주면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미음도 마찬가지로 입술 붙임 소리인데 울림 소리라서 코 쪽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디귿 한번 보게 되면 드뜨트 르를 한번 보시면 조음점이 똑같아요. 조음점이 치아와 잇몸과 맞닿는 뒷부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치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드뜨트 소리를 내면서 여기 붙었다가 혀가 딱 떨어지는지를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시작! 드뜨트 되시나요? 떨어지는 것 같나요? 오,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들이세요. 좋습니다. 자, 리을도 사실은 조음점이 같아요. 르, 르, 르 같은데 르 발음 안 되는 분 되게 많이 보셨죠? 리을 발음 안 되시는 분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조음점은 같아요. 자, 들었을 때 여러분 발음 쉽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차에서는 여러분 할 때 리을을 디귿으로 소리를 내고 있죠. 조음점은 같으나 리을 발음은 혀를 살짝 굴려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살짝 굴려야 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디귿 위치에서 탁 짚어준다면 여더분이 되는 거고요. 어, 받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굴려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혀는 조금 더 뒤로 빠지게 됩니다. 시읒과 쌍시옷을 한번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위로, 좀 더 위로 뒤로 보내주면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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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라고 하는데 디귿과 차이가 있는 게 디귿은 딱 짚어져요. 드 되지만 시옷 같은 경우는 마찰 소리예요. 그래서 스치는 듯 하면서 소리가 나게 되는 거고요. 떤댕님 사랑합니다. 사랑해. 조금 몰입이 안 되죠. 그래서 시옷 발음을 할 때 혓바닥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자꾸 밖으로 나와서 부정확해지는 분들은 혀를 계속 당겨주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옷까지 왔고 더 뒤로 가서 입천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즈, 쯔, 츠.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즈, 쯔, 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음점이 입천장에서 소리가 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텐데 예전에 드라마 보면 있죠. 병서야, 사랑해 라고 할 때 경서, 경서. 치읓 발음으로 해야 되는데 또 뒤에서 소리 내야 되는데 디귿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음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이응도 이 좀 더 뒤에서 나고요. 기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가 보면은 말랑말랑한 부분 연구개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제 마음이 이 정도예요.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인데, 자 기억 한번 보시면 저 부분에서 소리가 나요. 혀뿌리가 좀 뒤로 당겨지면서 그 혀뿌리가 뒤쪽에 위치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소리 내볼게요. 그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론 신경 쓰고요. 그렇죠? 본론 신경 쓰고요. 결론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확한 발음이 되기 위해서는 모음 신경 쓰시고요. 자음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친구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준비된 인재 원하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목소리 자체가 청량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린 배웠기 때문에 자음점과 모음을 신경 쓰고요. 강조 기법까지 조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슬러시 표시된 건 끊어읽기예요. 끊어읽기 신경 써서 빨간 부분을 좀 더 눌러주면서 준비된 인재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문장에서는 준비라는 단어가 핵심이거든요. 인재 원하십니까? 어떤 인재? 준비된 인재인 거잖아요. 준비된 인재 원하십니까? 뒤에는 좀 더 부드럽게 친절한 말투로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다라는 게 중요하니까 빨간 부분을 좀 눌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준비된 인재 원하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면접이든 소개팅이든 발표든 뭐든 멋지게 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거라고 확신하겠습니다. 오늘도 발전하는 여러분들 멋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